시승기, 와신상담, 와신상담, 한국급 세단 기아차 DH21K9 3.3T. 시승차에서 내려 잠시 동안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른 차에서 내린 기자들 사이에서 잘 만들어졌다는 칭찬이 쏟아졌다. 제네시스에 밀리는 건 엠블럼뿐이라는 농담이 오고 가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신형 K9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기아의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 재미를 보지 못한 1세대 K9 때문일까? 신형 K9는 한마디로 와신상담, 와신상담, 한 모습이다. 서울 잠실에서 강원도 춘천까지에 이르는 왕복 154km 구간에서 K9 3. 새 마스터 JWD 모델을 시승했다.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디자인. 이거 신형 K9이죠. 실물은 저도 처음 봤네요. 조금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휴게소에 잠시 차를 정차한 상황. 아까부터 뒤를 따라오던 흰색 K9이 기자의 시승차 뒤로 차를 세웠다. K9 3.8을 타고 있다는 차주는 자신의 차와 신형 K9를 번갈아 가며 비교했다. 같이 놓고 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기존의 디자인을 계승 발전시키는 최근 현대기아차의 디자인 방향성과는 달리 신형 K9는 말 그대로 신차 그 자체였다. 둥글둥글한 곡선이 가미된 신형 K9의 헤드램프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전 세대는 역동성이 가미됐지만 신형은 그보단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보다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은 고급차로서의 존재감을 뽐낸다. 위아래로 조금 더 길었다면 더 웅장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보여지는 디자인으로도 충분히 기품이 있다. 측면에서 바라보니 길어진 휠베이스와 더 넓어진 창문이 눈에 들어온다. 그 아래를 따라 흐르는 옅은 포물선의 캐릭터 라인은 중후함을 더한다. K9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뒷모습.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정말 보수적인 색채를 보이는 디자인 포인트다. 고급차의 주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 크롬 소재의 사용 빈도가 높았던 1세대 K9과는 달리 신형 K9는 이보다는 차분해진 모습이다. 자결하는 햇빛에 눈이 부실 정도의 크롬이 아닌 한톤 정도 낮은 반광 소재의 크롬을 적용했다.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ADAS는 다 들어갔습니다. 화려하다. 과장된 느낌은 없이 정제된 실내 패키징이 눈에 들어온다. 버튼은 용도에 따라 알맞게 배열됐고 눌러지는 압력 하나하나도 세밀하게 조율된 느낌이다. 우드 소재와 가죽 등 손이 닿는 부분들의 터치감도 만족스럽다. 스피커 덮개에도 메탈 소재를 적용하는 등 최고급 소재는 아낌없이 들어갔다. 도어 패널에 적용된 독특한 형태의 윌틴 패턴도 눈길을 끈다. 조명은
케이크의 감성 품질에 큰 역할을 한다. 버튼에 손을 가까이 하면 버튼 조명이 밝아지는 인터랙티브 모드 조명, 팬톤 색채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앰비언트 라이트 등은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에 충분하다. 광활한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높다. 돌출형으로 설계된 탓에 시야에 방해되는 일도 없다.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며 중앙 콘솔의 컨트롤러, 터치 등 두 종류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할 시 출발지와 목적지의 날씨를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은 항공기를 연상시킨다. 기능의 목적도 충족하지만 비즈니스 세단으로서의 디테일한 배려도 엿보인다. 2열 좌석은 개별 제어가 가능한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됐다. 휴식 모드를 선택할 경우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어낸다. 그럼에도 운전자의 시야는 방해하지 않는다. 키 181cm의 기자가 다리를 꼬고 앉을 정도로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온다. 오너드립은 세단을 지향하지만 2열의 쇼퍼드립은 오너들에게도 적합할 듯 하다. 고급차를 찾는 국내 고객들의 니즈는 정숙성과 승차감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국산 고급차는 정숙성과 승차감이라는 여건에선 그 어떤 수입차들보다 엄격한 것이 사실. 케이쿠도 그렇다. 다소 단단한 느낌이 강조된 제네시스 G80보다 부드럽다. 6900에 가까울 만큼 보수적이다. 시승 차량은 3.3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 최고 출력 301혼 마력, 최대 토크 520kg쯤의 넉넉한 출력을 발휘하지만 엔진의 회전 질감과 응답성은 부드러움에 집중됐다. 그럼에도 규정속도 내에서 추월을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저만치 가있는 속도계에 당황하게 된다. 6900에 준하는 덩치를 가졌지만 시내 주행에서의 움직임은 제법 가볍다. 스티어링 휠 자체의 무게감도 제법 가볍게 세팅된 탓에 끼어들기와 가다서는 상황이 반복되는 도심 주행에선 편리했다.